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안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묘소입니다. 이쪽에도 혈이 있는지 이 관룡자 심용촉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창빈한 씨 묘의 백호 옆에 있는 자리로서 약간 구릉지였습니다. 약간 여기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작고하시고 난 후에 흙을 많이 부어서 만드는 그런 자리죠.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혈이 작동되는 혈이 없습니다. 여기는 김영삼 대통령 묘역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저쪽에 장군 묘역으로 봐서는 좌청룡의 끝부분인데 주변에 백호가 둘러싸고 한 걸로 봐서는 이 자리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자리의 결점이라고 그러면 청룡이 너무 부족한 거죠. 이 백호로만 둘러싸였다고 하는 게 다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혈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측정을 해보죠. 예,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하군요. 약해요. 예, 90도 정도, 90도가 채 안 되네요. 90도. 예, 이쪽에서 약 90도 가까이 작동을 합니다. 이 산소는 지금 우설용으로 이 자리가 틀었는데요. 지금 이 김영삼 대통령 산소는 굉장히 약하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 약간 왼쪽으로, 그러니까 중앙에서 한 2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강한 혈이 내려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설용으로 틀었기 때문에 혈이 안쪽으로 지금 감싸고 들어간 거죠. 정중앙으로부터 혈이 약 2m 정도 지금 이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큰 혈은 지금 왼쪽 중앙에 있다 그 말이죠. 여기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안에 있는 창빈한 씨. 창빈입니다. 원래 중종의 후궁으로서 빈이었기 때문에 창빈입니다. 본관은 원래 안산이고요. 안산 안씨입니다. 그래서 창빈한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선조대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분의 아들의 아들이 선조가 된 거죠. 그 아주 용렬했던 임금이죠. 선조. 그런데 이 창빈한 씨 이 산소 자리가 원래 그 당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주 뛰어나게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용촉을 가지고 한번 측정해서 기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180도 회전하는군요. 예, 약 360도 가까이 회전을 합니다. 예, 굉장히 강하네요. 여기도. 예.
이렇게 들기만 해도 약 90도 회전을 하죠.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지기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